용산구의회 229회 임시회가 16일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올해 각국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됩니다. 행정에선 어르신용 용산구 소식지 발간과 외국인 생활 안내지도 제작, 교육에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예정 사업이 보고됩니다. 또 문화에선 이봉창 생가터 복원과 안중근 바로알기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보고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